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는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 교회, 20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때에 대해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 불신자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오늘 19절에 말하기를 그럼 이제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요 천국 시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요. 예수님 소유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그 시민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단히 노력하고 그 영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부모가 로마 시민권인 경우 또 로마 지역의 큰 공원에서 전쟁에 싸우고 영토를 확보해갖고 굉장히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줬고 세 번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산 돈을 바치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우리 천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 얻은 것이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전쟁에 이게 땅 바쳤습니까? 많은 돈을 바쳤습니까? 설령 그런 업적, 공적 돈을 바쳤단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심장에 피를 터뜨려서 사줬어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신부라. 우리의 가치는 가격은 뭘로 따져야 될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 가격, 예수님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는 천국 시민이 됐던 걸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만에 굴렀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기 전에 그때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관이 바꿔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병고침 받는 것보다 내 영혼이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확신 없고 성령 받는 것보다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됐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 받았지요?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까? 어쩌다 여러분 시험 쳐서 왔습니까? 왜 어떻게 여기 자리 오게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자격이 있어서 뭘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답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빗물이란 거 한 것도 없어요. 안개만 전세계가 자욱이에요. 하늘에 물방울이 막 떨어져가지고 전세계 홍수로 멸하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걸 믿기가 쉬운 겁니까? 그래도 믿었어요. 방주를 1년 2년 지은 것이 아니고 무려 100여 년 동안 지었어요. 오늘 뭘 의미하냐면 오늘 100여 년이란 내 인생의 삶 전체가 내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았듯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칠하라겠지요. 나무 판자끼리 쇠붙이가 없는 그 시대에 그게 물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역청으로 칠하라. 오늘 그 역청이 십자가 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물이 항상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보혈로 예를 마음을 항상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는 그래서 여덟 식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기를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으리라.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의로 이긴 것을 합격을 어떻게 시키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라 않고 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친 순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그때 합격하셔요. 이제야 알았다 합격하고 축복이 뭐라냐면 장세기 22장 10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시험에 올 때요 합격하시고 큰 복 받으세요. 네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처럼 네 씨가 네 씨 예수 그리스도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대적의 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양의 문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모인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제일 크게 본지 아십니까? 뭐 사역하고 열매 맺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어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 드린 것이 최고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인생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그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 언약궤 휘장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에 있던 게 너무 아파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만 가졌어도 너는 네 손에 피가 있으니까 성전 못 지어. 네 아들이지요. 야,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내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생각만 갖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역대상 17장에 말하기를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있어야죠. 네 모든 적을 네 앞에서 멸해버렸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지금 다 그러잖아요. 만들어주리라. 나는 만들어주리라가 너무 은혜가 돼요. 너 그렇게 하라 우리가 부담돼요. 근데 내가 만들어주겠대요. 다윗이 왕 되려고 뭐 했었습니까? 도망만 다녔어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성공주의에 빠지고 업적주의에 빠지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인간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성공의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삽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만 빌어주고 도망만 다했는데 하나님이 더 점 써주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왕 되라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주리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신학교를 서울 가서 한 학기 다니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월 28일 예, 그때에 아, 못 다니니까 이제 예, 그래서 방에서 두 가정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휴학하고 그리고 5주를 방에서 마루에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금을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사골세를 얻어서 십자가를 걸고 그때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다닌 동안에 예, 하나님께서 월요일 갖고 토요일 오는데 내가 뭘 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 주일학생까지 한 3,400명 정도 모일 교회 예,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전과적 테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복음화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우리 성대 피와 땀과 그 눈물의 기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십자가를 더 무거운 걸 지셨을 것이고 반드시 그분들에게 큰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33년 지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 어려운 붓이 보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지금 한번 시작하면 이제 좀 잘할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잘못 없이 그냥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모든 우리 부족한 것 실수 연약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날 해하랬으나 나를 종으로 팔았으나 해를 선으로 바꾸사. 이걸 팔았기 때문에 국무총리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한 자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목회를 정말 잘 배워서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이 저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최고로 아주 많은 시간 많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점수 많이 따갖고 상 많이 받아야지. 근데 사실 그 안에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네 열심이냐 네 야망이냐 몇 프로인가 하면 순도를 한번 따져볼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는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게 없어서 내가 주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주님 품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게끔 내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이 일하게끔 이제서 좀 깨달았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그 선장이 배에 잘못 몰면 안에서 멀미하잖아요. 멀미하다가 힘드신 분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합리화라고 보지 마시고 성경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하는데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갖고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아니라 그래갖고 요압한테 그냥 전부 군대 수를 조사해라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저 다윗을 격동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군대 숫자가 야 이 정도 내가 큰 나라다 칼을 뺄 자가 몇 명이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인구수 조사가 아니더라 군대수 조사가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의 저력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괘씸해 본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24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앞에는 사단이라고 했고 여기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해갖고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했어요. 이게 이스라엘도 문제고 다윗도 문제인데 다윗이 그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단을 써버린 거죠. 인구주사였다. 똑같은 사건을 두 군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결국 잘못으로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 다윗이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받으시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사건이 다윗의 말년에 이루어진 때입니다. 저 같은 다윗 흉내도 못 내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저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고 우리 교회 떠나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파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예수님을 100% 머리로 삼고 100%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은 공격은 온다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 보니까 역대상 21장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랜만에 타작마당에 응답을 보고 제사를 드렸으니 근데 오랜만에 타작마당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장소고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 장소가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아들이다 얼마나 놀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최고 합격품입니다. 오늘 그 말씀만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가 있는 놀라운 축복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인데 아버지다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계시 받아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 어느 군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곳 교회 십자가 피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만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땅은 다 불탈 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니까 주여 그림없어서 결단코 일이 주께 미치지 않으리다. 야 그때 역시는 내 수제자야 그랬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잡고 사람의 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항상 그거 싸움이에요. 지금 인간 편하게 믿었을 줄 아십니까? 사단아 아니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 베드로한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단다면 그 수제자도 사단한테 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회개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그 설교로 3,000명이 회개가 났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두려는데 사도들련의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꺼 내꺼 없이 살았고 소유를 팔아 논밭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런 천국이 없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주일날 한 번 온 거 아니고 매일 성전에 왔고요 집에서 떡을 때 이 말은 셀 모임이에요. 그리고 기쁘고 순전하면 음식 먹고 참여하고 너무 행복해갖고 참여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만 되면 수많은 영혼 이곳에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맞습니다. 상처받지요. 요 가까이 저를 보면 상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서로 상처받아. 결혼을 해놓고 한방 자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해야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힘들죠. 서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지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질병적 요소가 관계인데 어떤 병이 되면 침범이 올지라도 퇴치하고 해결한 자생력, 면역력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거든요. 인생은 문제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시험도 올 수 있고 요동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빨리 치유하고 빨리 회복하고 그냥 감기증인데 약 안 먹어도 이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요술도 마술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우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기도했고 눈물 뿌려 밤새 기도했고 애통했고 셀리드로 힘쓰고 교사 힘썼고 수고한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잘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자, 그분이 머리가 되시면 내 몸은 머리를 떨어져 보면 죽는 거예요. 손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게 붙어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내가 살지 방주 밖에 나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모닥불이 홀홀 타고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떨어지면 불이 꺼지죠. 뭐 하나면 타지요. 우리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했지만 부족하니까 모으고 힘쓰고 어떤 사람 눈, 코, 입, 각 지체 역할 그래서 서로 보완해갖고 지체가 하나 됐었을 때에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타던 불도 따로 나가면 꺼져버리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있으면서 다시 회복하고 혼자 있으면 기도는 혼자 있으면 항상 사람 많은 것 같죠. 막상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가정생활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닫고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며느리를 얻으려면 여러분 형제가 많을 때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면서 성주가 혼자 놔둬서 키운 아이들이 더 힘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라는 겁니다. 세포끼리. 근데 세포 혼자 노는 세포가 있다고 보세요. 그 세포는 도움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영양을 뺏어 먹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소위 암세포라고 하잖아요. 악성 종양에서 생명을 뺏어가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지체로서 거기서 위로받고 사랑해주고 강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였는데 항상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 명단에 빠졌어요. 히브리파 사람 너희들만 그냥 쌀 다 갖다 먹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 안 주냐? 아니 언제는 사도행전 2장에는 소유파라 각 사람 편 다 나눠먹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 명단 빠졌다 원망 불평했어?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도들이 했던 교회예요. 절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대책이 어떻게 세운가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본토백의 개척 멤버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기존 멤버와 나중에 온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 멤버들이 다 알아서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너희들이 교회 주인 노릇 다 하냐? 막 이러니까 뭐 인제 온 것이 뭐 베낀 돌 빼려가냐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전부 헬라파 사람을 세워줬어요. 불평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 7명 다 세워가지고 그걸 잘 소화시키고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녀 기념일 드리면서 생각할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기존 멤버들 기득권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아직도 좀 어떤 그런 것이 있던다면 새로 오신 분들이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환영해 줄 때에
여러분 밖에서 일꾼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일꾼 일자리가 없네. 설교만 듣고 못 삽니다. 이런 재미로 살아야 되거든요. 일을 길을 찾고 주고 섬길 때에 우리 위에는 희망이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길을 또 평안히 놔두지 않습니다. 또 흔들어놨어요. 어떻게 흔드냐 보니까 사도행의 8장에 보니까 사울의 교회를 잔멸하고 막 남녀를 오게 넣고 스데반을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불꽃을 빵 하니까 그 막 불꽃이 터져가고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재산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도망가는 신세에 잡히면 죽고 이럴 때에 아이고 안 믿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거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교회 역시 멤버가 개척 멤버가 좋아야 되는데 멤버가 우리 교회도 참 멤버가 좋았으니 이만큼 되는데 미랄도 똑똑히 염은 미랄해야지 미랄이 염을 닿는 미랄이 안 되거든요. 미랄단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죠. 그랬을 때에 좋은 종자가 돼가지고 사도행 11장에 보니까 이제 뭐 안디옥이를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고 막 다 흩어져가지고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했다. 성령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시켰어요. 초대 당회장인데 바나바는 굉장히 사랑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어가지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 자기 머리에 앉혀서 당회장을 세우고 공동 목회를 해요. 마음을 다 비우고 역시 훌륭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는데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갖고 선교사로 파송 1차, 2차, 3차 선교사 구라파 여행이 복음이 됐고 미국 복음화 시키고 우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그 이름 부끄럽지 않은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그래도 요즘 잘해. 나는 그래도 오후에도 나오잖아 한 번씩. 아니요. 내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이 내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 진정 제자가 되고 일꾼 된 것이거든요. 주님 원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일까? 천국의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터로 맡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내 자손 만대에 물려줄 복된 교회에 충성과 헌신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사랑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듯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으니까 그것이 인정되고 여러분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2장 2절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온산이 큰 산이 아닌데 다른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산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이르자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말씀이 도예요. 우리 가르치실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자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자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선지자거든요. 구약신약 말씀이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무슨 말씀 원할까 저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주는 것인데 제가 정말 맛있는 밥을 드릴까 저는 그것만 고민을 하고 예를 써요. 식은밥 드리면 되겠어요. 맛없는 거 독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절로에서 기도한다면 저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강단에 풍성한 말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냐면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자 찌르는 칼이 사람 죽이는데 보습은 쟁기질 보습 농작물 만들잖아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정말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먹어버리면 내가 미움의 칼이, 창이 변화돼서 생명 살리는 농작물을 아름답게 변화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있는 곳에 예수님 만났으면 왜 안 바꿔집니까? 안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들어갔는데 왜 안 바꿔집니까? 아직 그 맛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산 위에 높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청와대, 서울대가 더 높은 게 아니고 내 교회가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최고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 간대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지금도 저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집니까? 성령의 임재감 말씀 먹고 내가 거룩한 사람 변화돼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가 되겠죠. 다 이해하고 용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모든 책임이 내 책임이다.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책임이에요. 교회의 문제 내 책임이에요. 외통하고 울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 일하리라. 우리 다 성숙해집시다. 좋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사람 변화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살고 이게 거룩한 신부가 돼서 들림받아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